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침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여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말씀입니다. 15장까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책망하기도 했었는데요, 16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의 부탁과 또 자신의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었는데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 기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자고 하는 권면을 여러 교회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책망할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동역을 함께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헌금을 하자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준비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헌금을 갑작스럽게 하지 않도록, 즉흥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뽑은 대표자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그 대표자에게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편지를 써줄 것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데 주체가 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를 도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바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조차도 다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기에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은, 형제된 자들의 궁핍함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라고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고린도 교회와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짧지 않은 시간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 항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겠다고 하지 않고 마케도냐 지역을 들러서 고린도에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을 들러서 가려면 빙 둘러서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부러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가겠다는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의 지방을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맨 마지막으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고 싶었어요. 이 모든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들,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사도 바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유독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며 사도 바울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에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또 선교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서 써주고 또 자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긴 항해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잘 마쳤으니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한 후에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그 삶의 결정으로 자신의 소원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소원하는 바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그런 사도 바울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함께 가겠다, 가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가겠다는 것이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와 오래 있기를 원했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할지 로마를 방문할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계획을 확정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고 계획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8절, 9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결정 지은 것이 있는데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계속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평안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오히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철저하게 주님께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왕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며 그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 성도들의 반대와 비난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떨림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거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멸시를 받으며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보내며 두려운 마음 그리고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배려하는 편지를 쓴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 울트라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고 멸시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위협과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멸시를 느꼈던 그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향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 에베소에서 핍박과 환란을 견디며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겠다고, 오순절까지는 이곳에 머물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권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뒤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주고 싶은 권면들을 요약해서 하고 이제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권면, 문제와 관계없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권면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이자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권면에는요, 네 가지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라입니다. 깨어나라는 명령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거짓말과 거짓 진리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지 말고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깨어서 속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깨어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했다면 그 진리 앞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치 물살에 아주 거센 개울을 지나갈 때 발을 담그면 발의 힘을 아주 강하게 줘서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게 발의 힘을 꽉 주고 버텨서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이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공격들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명령했던 것처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담대하고 강건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날카롭고 전투적이고 차갑게만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는 반드시 깨어서 굳게 서고 강건하게 살아가야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영역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는요 철저하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진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깨어서 굳게 섰고 강건하게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깨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여러 가지 영적 싸움과 공격 가운데 담대하게 서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할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소서.
바울이 믿고 누렸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파했던 사람이지만 이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용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워하며 떨며 연약하며 하나님 무서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그를 붙잡으셔서 그에게 하나님 깨워서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주님,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영적 공격 가운데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일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아버지 우리들 앞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명령 앞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과 싸움들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고 합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사랑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사랑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겠지만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저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만나소서.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까칠한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의 그 사랑의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사랑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생각과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의 아버지 반응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서게 하소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만남들을 향해서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주의 사랑의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시고 왕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만이 왕 되시고 통치자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